자, 이제 우리 멤버들이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주인공들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CLC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1년 만에 데뷔 이후 1년 만에 자 많은 분들 앞에 자리를 하는 우리 CLC. 자,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씩씩하게 일단 우리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실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 분씩 개별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니까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오늘 쇼케이스 어떻게 하겠다 각오도 한 말씀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CAC 승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만에 컴백이라 사실 실감이 잘안 나는데, 오늘 좋은 무대 또 많은 얘기하고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희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여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년 만에 컴백이라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쁜 사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년 만에 컴백했으니까 저희 에너지 여기서 또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무대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실시은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다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다 갈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시 에이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무대 보시고 같이 즐기시다가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시 엠빈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씨가 되게 습하고 꿉꿉한데 저희가 시원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원한 무대를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1년 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컴백을 하게 됐는데 긴장도 많이 되실 것 같고 멤버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승희 네. 씨, 일단 그 잠을 잘 주무셨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다크서클 보고 아니요, 그런 건 계신가요? 아니고요. 잘 주무셨는지 그냥 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일단 네. 제가 긴장을 하면 잠을 잘못 자는 편인데 오늘은 왠지 잠을 그래도 좀 일찍 잠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꿈을 좀 많이 꾼것 같아요, 뭔가. 아, 많은 약간 꿈들이 한 여러 편 있었네요. 네, 막 뭔가 생각이 많은 복잡한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 생각이 네, 많아서. 그만큼 뭔가 책임감도 갖고 부담도 갖고 오른 무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승현 어쨌든 씨는 어땠어요, 그러면? 저요, 잠으실 저는 때. 오늘 굉장히 꿀잠을 자고 왔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너무 잠을 네, 잘 주무신 컨디션 것 같아요. 최고여서 오늘 에너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오늘 우리 또 CL 씨 만난다고 해서 오늘 이후로 또 이륙하시잖아요. 아, 네, 네. 그쵸.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그러니까요, 네, 의상을 좀 와우. 기장님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더큰 의미는 우리 오랜만에 컴백하는 CL 씨 긴장하지 마시라고 저를 보면서 그냥 항상 긴장될 때마다 저를 보면서 웃으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며칠 전에 헬리콥터 노래를 먼저 좀 받아서 들었어요. 아, 정말 이거는 진짜 치트키 아닙니까? 예? 진짜 진정한 치트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강렬한 사운드와 그리고 퍼포먼스가 너무 기대되는 곡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 기자님들 아직 무대를 보시기 전이잖아요. 네네. 어떤 곡인지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신곡 헬리콥터는요,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CLC만의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담은 곡인데요. 네. 굉장히 신나고 또 웅장한 노래예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가사가 가사. 굉장히 포인트고요. 그리고 네네. 또 퍼포먼스. 아, 빠질 수 없죠. 네, 네. 그렇게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와 퍼포먼스에 중점적으로 봐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조화, 이 무대의 조화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년 만에 컴백인데 그동안 또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근황에 대해서 한 번씩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진 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 네, 저는 일단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체력을 좀 기르려고 등산도 좀 많이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산에 등산했을 때 가장 좋았던 좋은 거. 공기. 요즘 좀 많이 답답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좀 자연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등산을 다니셨다는 우리 유진 씨. 자, LK 씨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저도 자기 개발에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운동도 많이 하고 다이어트에도 좀 신경 썼습니다. 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이어트에도 컴백해야 되니까 아, 신경을 좀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저는 또 우리 CNC 이렇게 컴백 언제 하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세 분의 유튜브 채널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 승희 씨, 승현 씨, 손 씨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서 저도 구독을 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어떤 채널인지 간략하게 소개도 해주시고 주로 또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소개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승희 씨부터 해볼까요? 일단 제가 셋 중에 제일 아직 초보 새싹 유튜버인데 새싹 유튜버이신가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초보 아니 손 씨랑 페페 부르신 거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저희 씨도 좋던데요. 저도 그래서 제가 노래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네네, 그 네. 메인이 노래고 네. 또 뭐 브이로그 같은 일상도 되게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팬분들이 그런 것도 꾸준히 직접 편집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네네. 지금도 배우고 있고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자, 우리 승현 씨는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춤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요. 좀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장르에 도전해서 그걸 또 춤으로 남기고 싶어서 많이 찍었고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뷰티나 운동 좀 건강한 그런 라이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승현 씨 또 건강미 너무 넘치잖아요. 운동하는 감사합니다. 모습으로 또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세 분 중에 가장 또 이렇게 그 컨텐츠를 아주 활발하게 컨텐츠의 왕 프로 컨텐츠의 왕이시고 프로 아, 너무 프로입니다 진짜. 네. 프로듀 손이잖아요. 네, 네. 자, 우리 프로듀 손 씨 소개 좀 해주시죠 채널. 네, 제 거는 이제 그 우리 해외 팬분들 위해서 많은 컨텐츠 지금 많이 찍어놨거든요. 아, 찍어놨어요. 편집 중이라서 네네네. 이번 활동하면서 우리 팬분들 또 이제 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자막도 써놓고 재밌게 편집하고 있으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 해외 한국 팬분들도 네.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제 거를 봐주시면은 아마 영어 네,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손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영상 편집 기술까지 직접 본인 네. 열심히 지금 연마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더 채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분이 또 서로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한다고 컨텐츠가 네. 조금 메마를 때는 언니 이거 좀 도와줘요. 또 이렇게 동생아 이거 좀 도와줘. 그럼요. 티가 났나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또 네. 워낙 또 프로듀 손 씨가 프로이시니까 많은 조언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막내 은빈 씨가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또 열연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다 가족에서 출연을 하시고 또 실어증 연기를 하시기 위해서 숙소에서 말을 안 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을 안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저는 말이 원래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을 것 네, 같아요.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네. 좋은 선배님들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온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다음에 혹시나 또 드라마를 한다면 어떤 캐릭터를 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희망하는 캐릭터 있습니까? 일단 저는 언젠가 액션을 꼭 찍고 싶다는 목표가 있고요. 네네. 네, 어렸을 때부터 파쿠르를 그렇게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파쿠르를 하는 역할을 언젠가는 하는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좀 붕붕 날아다니는 액션보다는 좀 이렇게 또 몸을 많이 부딪히는
좀 그런 약간 액션. 단거리 액션이나 정말 실전 그 길거리 전투 같은 거 아니면은 정말 네네.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는 파쿠르를 해보고 싶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뛰어다닌다고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뒷머리가 쓰는데요. 아주 굉장히 또 대담한 성격의 우리 은빈 씨입니다. 나중에 실전 한번 도전할 모습 우리 승희 씨 채널에서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다음 우리 또 예은 씨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엠넷 굿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또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과 같이 무대를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CLC 멤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무대를 같이 한다라는 거 사실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같이 무대를 꾸미신 소감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멤버들이 아닌 다른 아티스트와 같이 무대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긴장이 많이 되는 일이었고 부담이 되는 일이었는데 네. 생각보다도 굉장히 다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협업이 너무 조화로웠고요. 네네. 그리고 뭔가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우리 하나의 또 다른 팀 같이 했었어가지고 되게 좋은 언니들 그리고 좋은 동생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은 씨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나랑 잘 맞았던 언니나 동료가 있다면 누가 있는지 네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게요. 네. 이제 그 무대를 준비하는 건 지우 언니랑 카드의 지우 언니랑 조금 비슷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 대화하고 신나게 떠들 때는 제이미 언니나 또는 영지도 잘 맞았고요. 네네. 그리고 에일리 언니랑 효연 언니 같은 경우 회희 언니도 그렇고 조언도 네. 많이 해주시고 약간 무대에 대한 격려랑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됐던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CLC가 1년 동안 컴백을 준비하면서 각자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컨텐츠 개발도 하면서 다양하게 지내셨는데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컴백을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셨으니까요. 저희 다음 순서인 포토타임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포토타임은요. 단체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개별 사진으로 진행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로 먼저 하니까 일단 긴장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과연 오늘 우리 CLC는 어떤 포즈를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자유 포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로운 느낌의 우리 CLC 포즈 정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1년 만에 돌아온 우리 CLC 헬리콥터라는 네, 노래로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예쁜 사진들 많이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틀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네, 기자님들께 밝은 표정으로 자유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이어서 살짝 왼쪽으로도 몸을 틀어서 네,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우리 CLC의 예쁜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자유 포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 노래 제목이 헬리콥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헬리콥터 느낌을 담은 공식 포즈를 또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단체 사진 두 번째 것은 헬리콥터 느낌을 물씬 담아드리겠습니다. 포즈 취해봅니다. 네. 아, 이번에 지금 저 포즈가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안무에도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무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 오른쪽으로도 네,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네. 오늘 아주 시크한 블랙 의상을 입고 표정 또한 아주 시크하게 멋있게 지어주고 계시는 우리 CLC. 자, 왼쪽으로도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과연 이 손가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또 제가 우리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따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체 사진 촬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승희 씨만 남고 나머지 멤버들은 잠깐 들어가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희 씨부터 개별 사진 촬영을 지금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씨 개별 촬영 제일 처음이니까 제일 포즈 많이 취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포즈 취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포즈 자유 포즈와 그리고 뒤에는 헬리콥터 느낌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포즈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콥터 포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승희 씨 같은 경우는 팀의 마더니이자 츤데레한 매력으로 또 미담 여신으로 우리 멤버들이 뽑기도 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우리 멤버들을 잘 챙기는 우리 마더니. 자, 승희 씨의 예쁜 사진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헬리콥터의 느낌을 담을 수 있는 포즈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승희 씨. 네. 자, 포즈 갑니다. 좋아요. 아. 자, 자유 포즈 하셨는데 헬리콥터 느낌이 저는 개별 컷도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자, 헬리콥터 포즈 공식 포즈도 한 번씩만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네, 좋아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도 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갑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사진 촬영 우리 승희 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서 우리 유진 씨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자유 포즈와 그리고 이어서 헬리콥터 포즈 두 가지 섞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자, 우리 유진 씨 하면 또 토끼 같은 매력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막내가 아니지만 왠지 막내 같은 느낌의 페이크 막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귀여움이 가득한 유진 씨의 사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네. 아, 오늘 내 헤어랑 의상이랑 너무 찰떡입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예쁜 사진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네. 자, 헬리콥터 포인트 안무가 되는 포즈. 자, 우리 유진 씨도 오늘 예쁜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이어서 세 번째 순서 우리 CLC의 리더 승현 양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포즈로 함께 해주실지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아, 포스가 오늘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뭐 우리 승현 씨는 정말 우리 멤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책임감이 정말 강한 멤버다라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맡은 것을 맡춰야 본인 생활로 돌아오는 스타일이라고 멤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멤버입니다.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우리 CLC의 리더 승현 씨의 예쁜 모습들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네, 텐션 너무 좋은데요. 멋있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승현 씨는 보컬 실력은 물론 섬세함에서도 절도 있는 춤선이 너무나 예쁜 멤버죠. 오늘 퍼포먼스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씨의 포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멤버는 우리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손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냥 손님 아니고요. 손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정면 우리 손 씨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금발이 너무 잘 어울려서 금손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머리 색깔도 금발보다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면으로 멋있는 자유로운 포즈들 그리고 우리 헬리콥터 타이틀곡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네, 포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갑니다. 네.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씨는 항상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멤버고요. 한국어는 물론 외국어, 영어 실력에 직접 영상 편집 실력까지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길을 가진 멤버입니다. 자, 우리 손 씨 인사드리고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멤버는 우리 예은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 향해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은 씨 하면 정말 강렬한 랩 실력으로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메인 래퍼이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걸크러시한 래퍼이지만 숙소에서는 또 멤버들 요리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또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우리 멤버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예은 씨의 뜨거운 사진들 많이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역대급 무대로 돌아온 우리 CLC 예은 씨의 무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는 우리 엘키 씨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정면으로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엘키 씨 또렷한 이목구비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멤버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긍정왕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엘키 씨 긍정의 느낌이 가득 들어가 있는 느낌. 아, 오늘은 또 좀 시크해야 되니까 긍정은 또 인터뷰를 할 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시크하게,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포즈 취해주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포즈 갑니다. 우리 엘키 씨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오늘 포즈들이 가을 같아요. 네, 아주 분위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포즈 가겠습니다. 자, 오늘 액세서리와 의상, 헤어까지 완벽한 모습의 우리 엘키 씨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십시오. 자, 포토타임 우리 엘키 씨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대기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우리 CLC의 막내, 진짜 막내입니다. 페이크 막내 아닙니다. 우리 은빈 씨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정말 일단 키가 워낙 크잖아요. 정말 모델 포스가 물씬 나는 시원시원한 기럭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드라마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더 알린 우리 CLC의 매력둥이, 네, 자, 은빈 씨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츠와 가죽 의상이 너무 찰떡입니다. 멋있어요.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회 없는 오늘의 포토타임이 될 수 있게 마음껏 뽐내주세요. 자, 우리 마지막 개별 포토타임의 멤버 우리 은빈 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